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을 찬송합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죽게 신뜻게 닿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10번 시편 67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을 찬송합니다. 김석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시간이 지나 혹독했던 삼복더위도 가을이라는 계절 앞에 자리를 양보하고 9월과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기간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들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는 은총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굴곡진 시간들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셔서 정치적으로 둘로 갈라져 민생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당리당약에 빠진 정치인들을 하루속히 화합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평강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게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세워진 많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나 예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음은 사라지고 그곳에 악한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항상 함께하사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게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주셔서 성령에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역진들의 목회 위에도 동행하시어 언제나 담대함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그의 가정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히 세우신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하며 부흥 발전하는 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만물을 조금만 관심하며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는 그걸 발견한 뒤 풀과 나무 그리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생명에 관심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길 원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이기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 충만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2023년 가을 정기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 9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 후에 그룹홈 준비위원회 모임이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 후에 이 남신도의 명절 맞이 환경정화 활동 및 원례회가 있습니다. 남신도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찬양위원회 팀장 모임을 성가대석에서 합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5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입니다. 익산로의 제3시차례 지구회가 9월 16일 토요일 10시 30분 3기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입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채경 성도님, 박혁성 성도님, 최재 집사님, 임판진 권사님, 최혜정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남궁식 집사님 생일 감사의물.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은혜 안에 과기를 소망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박재남 집사님, 서동치 상장로님 생일 감사의물. 김영란 집사님 감사예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명순 권사님, 손말순 권사님, 김보화 집사님, 전정은 전 주연.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 이복규, 김옥성 권사님, 김영면, 최은경 집사님, 한상윤 권사님, 사랑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무명으로 김종훈 장로님 감사임을, 강용순 권사님 무명으로 선교임을, 조병순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1천번 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이끄셨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십일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한 예물이 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 신령한 것을 꿈꾸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며 날마다 새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그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은 거룩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재능들이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발견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하며 드리는 선교 예물과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여전히 아시나니 여호와여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결핍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한계들을 아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뒤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날씨가 이제 완연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입니다. 제가 어제
보지 못하던 그 벼 이삭을 가까이에서 봤는데 이삭이 패고 연그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예요. 그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알이 익어가고 있었고요. 이제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거예요. 가을 들녘에 맺힌 열매를 보면서 내 삶의 생명의 열매도 얼마나 맺혀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4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조니 김, 한국 이름은 김용인데요, 그는 가난한 환경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종차별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민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로 인하여 가정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2002년 어느 날 술 취한 아버지는 총과 아령을 가지고 일가족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조니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와 싸웠고요, 얼굴에 아령을 맞아 크게 찢어져 피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하여 아버지와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항을 하던 아버지를 향해 경찰이 총격을 가하게 되고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맙니다. 이런 환경과 아픔 속에서 성장한 조니 김, 그의 미래가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조니 김의 이 모습을 보았다면 그의 미래 삶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 해군에 입대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에 지원을 합니다. 의무병으로, 저격수로, 돌격병으로 훈련을 받은 그는 이라크 등 100회가 넘는 전투에 참여를 했고요, 셀 수 없는 공적을 세웁니다. 미국 최고 전쟁 영웅 칭호를 획득했고요, 은성무공훈장, 동성무공훈장, 해군 해병대 공로훈장 등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가 받은 상은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군 병원에서 잘못된 응급 처치로 인하여 동료가 사망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회에 비해 군 응급 의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의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려면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25살의 나이에 부대에서 가까운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3년 만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장교 시험에도 합격을 했고요, 동료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마쳤고, 그 과정에서 장교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했고, 의대 시험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의대 졸업 후 그는 군의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 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그는 2017년 의사 출신의 우주 비행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부르죠, 그곳에서 우주 비행사를 뽑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사는 당시에 달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지 건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는 우주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일까요? 가난한 아시아계 가정에서 미국 최정의 특수부대원과 전쟁 영웅이 되었죠. 게다가 하버드대학의 의학 박사, 그뿐 아니라 우주비행사. 사실 평생 하나만 이루어도 대단한 일인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뤄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지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그런 그를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입니다. 공화당 출신의
정계의 유력한 인물인데요. 권한은 전통적으로 백인 중심의 선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트럼프와 바이든 선거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백인들만 잘 설득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백인들의 표만 얻어가지고는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백인뿐 아니라 소수 인종의 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니 킴은 이민 온 소수 인종들의 롤 모델이지요. 성공한 아시안계 이민자입니다. 게다가 젊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졌죠. 그래서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선거운동에 나서줄 것을 제안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공화당이 2024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가 미국의 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통령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에 나설 유력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조니 킴, 이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내적인 힘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요, 우주비행사 기초훈련 과정을 마치고 난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혹독한 훈련이 있죠. 정말 몸이 견뎌낼 수 없을 만큼의 고통 속에서 그 훈련 과정을 마쳐야 하는 건데요, 그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나 혼자만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누구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달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가 여기까지 올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내적인 힘이란 바로 받은 은혜를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그의 삶을 위대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는요, 야곱에게서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성경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아시죠? 성경을 지탱하는 두 가지의 기둥을 꼽으라면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둘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고요, 그 구원의 사건은 인류 모두에게 인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야곱,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를 쫓는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이 그의 삶을 설명해 줍니다. 그는 쌍둥이였습니다. 그의 형이 에서인데요, 불과 몇 분 때문에 그는 동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너무 억울해서 형의 뒤를 쫓았고요,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땅은 장자 중심입니다. 아버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장자가 물려받고요, 가문의 역사도 장자를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집안의 장손이면 가문에서 인정을 했던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으로서는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까지 속이고 장자가 되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 내 목적은 이루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형과 치명적인 갈등 관계에 놓였고요, 결국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인 유형의 사람이죠. 그런 성향의 사람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외삼촌과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외삼촌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다고 술수를 부립니다.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과 염소는 얼룩얼룩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두 종류였습니다. 이제 내게 임금으로 이 양과 염소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얼룩얼룩한 점배기는 내게 주고 검은색 양과 염소는 삼촌이 가지라고 그래요. 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얼룩얼룩한 점이 있는 것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는요, 임신할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나뭇가지를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그 앞에 그것을 세워 그곳에서 교미하게 해서 임신하게 하게 해요. 그걸 보면서 임신을 하면 얼룩이가 나온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사람됨과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외삼촌과도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는 네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그의 몸종 실바, 라헬과 그의 몸종 빌하입니다. 그들을 통해 12명의 자녀들을 얻었죠. 그런데 야곱은 이 네 명의 부인들 중에서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10명의 남은 자녀들은 요셉과 베냐민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요. 이 일이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존재가 구약의 성경 전체의 가장 높은 봉우리 출애굽 역사의 출발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한번 보세요. 외삼촌과의 갈등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분노에 찬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오지요.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군대를 이끌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거죠. 야곱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잔머리를 굴립니다. 형 에서에게 정성껏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형의 심기가 어떤지를 파악해요. 그리고 목자들을 일진과 이진으로 차별해서 앞에 일진을 세우고 뒤에 이진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예물을 먼저 보낸 팀이 가서 심기를 살피고 만약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한 사람이 빠져나와 빨리 와서 그걸 알리면 자기가 도망치려고 자기 살겠다고 술수를 부리는 거죠. 혹시 전령이 급히 다 도달하지 못하면 앞에 먼저 보낸 1차 목동들이 진위를 파악해서 다시 파발을 보내면 그걸 통해서 숨든지 자기는 도망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부인과 자식들은 다 이진 뒤에 서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외삼촌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마음은 불안합니다. 여기서 몰살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밤에 그는 얍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만한 일들을 해서 아닙니다. 아무런 공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을 뿐 아니라 그를 출애굽 사건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출애굽 역사의 시작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2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5절입니다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야곱이 그렇다면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르벤, 야곱의 장자지요. 그런데 그는요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관함으로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손에 칼을 들었고 그것을 휘둘렀습니다. 유다는 사자새끼 같아서 엎드려 공격하며 움킨 것을 찢었습니다. 이사갈은 종이 되길 자청했고요 스불론은 욕심을 따라 살아 전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단은 독사와 같았고 갓은 받은 것을 배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납달리는 유달리 권력욕이 있었고요 아셀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의 편애를 받았기에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자랑하다가 미움을 받았지요.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베냐민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열 명의 형들은 죽어도 마땅한 죄를 동생 요셉과 하나님께 지었지만 용서를 받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흉년의 때에 가족과 세계를 구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입니다. 그의 의로움이나 그의 재주나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만한 인물들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은요,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결국 자기 삶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원로 배우인 신영규님,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분을 배우이자 재선의 국회의원으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 신영균 배우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온 치과의사입니다. 기업가이고요. 대학 교수도 역임을 했습니다. 이 어른이 지난 2010년 자신이 보물처럼 여기는 500억 상당의 명보극장과 제주도에 있는 신영 영화박물관을 한국 영화 산업을 위해 써달라고 내어놓았습니다. 모교인 서울대에도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는데요. 자신이 죽으면 남은 재산 전부를 사후에 환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화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살았는데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를 않았고요. 도박도 멀리했고요. 그 당시 영화계에 그 흔한 스캔들 한번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자기 삶을 반듯하게 살아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시대의 스타였는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분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 관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해요. 그러면서 낡은 성경책을 펼쳐 들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줍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치과대학을 나와 치과의사가 된 것, 내가 그 유명한 영화배우가 된 것, 내가 기업가가 된 것, 내가 대학 교수가 된 것,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재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기에 그때에도 반듯하게 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평생 은혜를 알고 산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출애굽 사건과 쌍벽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이지요. 그들이 이런 족보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며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삶, 복된 삶,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가문의 역사는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 가문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자기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섬기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요. 그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그 나라의 상징, 심벌, 그 국기에 무슨 문양을 넣을까를 생각하다가 거기에 다윗의 별을 넣었어요.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영웅으로 남아있어요. 이건 뭐 아마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윗의 가문은 위대하다, 다윗은 위대하다라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위대할 뿐 아니라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그렇게 숭배하는 다윗의 조상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라도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다말은 또 누굽니까?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요, 다말은 그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아들은 죽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생겼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조상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입니다. 룻도 그렇죠.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80년사, 90년사를 낸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불륜을 저지른 일이 있다면 그걸 역사에 기록하시겠어요? 이런 부끄러운 일은 감추려고 할 거예요.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때에, 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남의 부인을 차지했다는 것을 아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륜이야. 솔로몬의 출생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불륜에서 태어난 거야. 이걸 밝혀놓은 거예요, 역사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태는 돌맞을 각오를 하고 이걸 기록했어요. 왜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마태는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이 강한 그 사람들, 이걸 기록해 두면 잘못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잔인하게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간은 이런 추한 존재이고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문에서 위대한 다윗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은 배출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 인생을 새롭게 바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마태는 증언하고 싶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노력해요.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해요. 그것에 중독되어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요. 삶에 만족감이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거보다 분명 여러 면에서 나아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나아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나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만족감이 있으신가요? 사는 맛이 나시나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될 때 비로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사는 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응답하십시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임을 노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녀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높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입니다 권사님이십니다 남편이 이제는 힘들다고 은퇴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나 이제 은퇴하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당신 평생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쉬어 내가 벌어먹여 살릴게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마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남편에게 감동이 되니까 남편 어때요? 더 열심히 살고자 하지 않겠어요?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사는 맛이 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온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은혜를 알고 살아 내 삶의 기쁨이 경험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내 환경과 일터를 축복해 주셨으니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내면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담아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난 것들과 상한 마음들 하나님 이제는 깨끗이 이별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만 가득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안에 살아 이번 한 주간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죄전을 찾은 그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준비케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은혜를 아는 은혜 그것이 축복임을 깨달아 그 은혜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